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박순철 씨.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경남 삼천포에 사는 박순철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할 때는 2년차까지 장사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2년차 넘고 나서 몸이 그 예전에 약간 이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꽤 도저히 안 내가 그 신조세발 윤도 후무 원장님인가 안 되는데 인준 줄 알고 그쪽에 이제 예약을 잡았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협착이 심하대요. 이걸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설마 수술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영구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피를 박아야 된대요. 제가 원래 미션 자체가 안 믿어요. 우리 집안에 잠깐 끊는 거는 우리 큰애가 그러는데 그럼 장사를 해볼까 말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제 그 TV에 보면 엑소시스트라고 처음에 나오길래 TV에 나오니 검증된 사람이니까 설마 저걸 쇼를 하겠나 싶어서 처음에 한 게 그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예약을 잡고 가려야 했는데 선생님이 통화를 하면서 이게 봐서 그것도 처음에 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라고 내 장사 그 올해 되겠는가 몸 그 뜻 때문에 내는 자 그 때문에 내가 몰라고 한 건데 대뜸 우르르 다 땡기거래. 그래 보니까 요 빙이네 샀더라고. 그 빙 언제 빙이야 빙에 뭐 김문이 열렸대요. 김문은 나도 모르겠고 선생님 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 또 쳐다보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 내가 작년 그 부처님 오시기 한 달 전에 있는 그래서 이게 워낙 바빴는가 봐. 예약이 안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한두 달 걸린대요. 아 그럼 내가 좀 급하니까 내가 오죽하면 내가 갈 테니까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부탁에는 오실랍니까? 아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왜 왔는지 그다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전 얘기 쫙 하는데 도인 뭐 도인 뭐도 싹 나서 이 빙인데 신도 돌아다 이렇게 뭐 이게 뭐지 도대체 내 속으로 그게 마지막이다 싶어가 다 물어보니까 전체를 세 군데가 뭐 두 번 틀리고 한 번 맞으면 그는 아니다 세 군데가 두 개 맞으면은 그럼 다른 생각 해봐라 그래서 아저씨가 아야 선생님 약을 잡아봐 처음에 신 그런 이야기 안 해. 처음부터 다 빙. 신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예 이거 다 빙이래. 그게 맨 마지막에 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알법을 끌면서 신을 봤다고. 우리 할아버지 객사 이장 파 이장 계셨거든요. 그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다. 그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사리 작은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가니까 난 자태가 싫어요. 왜 그러니까 그때 그 큰 소리 들으면서 너 할아버지가 어? 왜 죽었는가 오래 빠지 안 죽었네 너 할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옛날 하도 술 먹고 여자 전화해갖고 너 할배가 굿을 막 해야 돼 그리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시대요 그런데 세 군데 가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 몸 정세를 내가 어찌 안 믿고 느낌이 이게 진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내 신감으로 해서 이게 우리 누나 지금 의지라는 상대가 왜냐면 장사할 때 누나 몸 아프다고 그때 옛날에 신을 받은 뭐 신이 뭔지 뭐 알 게 뭐 있는 거야 내가 적금을 들어가고 한번 그때 갓 적금 넣었고 내가 그때 당시 50만 원 들어갔나 도움 줘서 그 이후로 의지라는 상대가 아예 막 서로 뭐 묶여 살기로 하고 하다가 최근에 장사하면서 누나가 공들 전화 한 통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나랑 싸웠어요. 그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안 그래도 지금 이 몸이 아픈 게 술 먹고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워낙 개잡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을 하고 살았어요. 그 어릴 때, 초등 때 두들겨도 많이 받고 공부해야 할 나이에 그 식으로 소주 끓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뭐는 죄가 있다고 그 두들겨 패고 내 바깥에서 많이 잡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사회생활 아예 안 되니까 역마살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되니까 생활이 안 돼요. 내가 이거 나가면은 뭐 사람한테 이렇게 도망을 내고 내가 밤만 되고 나가고.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제가 설마 그 선생님 세 분께서 설마 거짓으로 나한테 그걸 하겠나? 내가 정말 너무 짜맞으신 거라니까. 이 뭐짓이더라고 이게. 제 입장에서는 하면 이 선생님 내가 이 정도 하면 설마 이 거짓말 아니겠지. 본 거는 띠모 다 열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히 뭐든 다 알고 이게 진짜 신인지 안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내가 가야 되면 병기고 내가 내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닌데 생각을 보고 진짜 이 뭐 뭐 신인지 신인지 예예 잡신인지 뭐, 보내야 될 신인지 안 그러면 이게 받아야 될 신인지 좀 이따 받아야 되냐 채택 신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솔직히. 승철씨 예. 집이 왜 이렇게 휑해요? 응? 예. 살림이 없어 아무것도 그냥 짐을 그냥 없앴어요. 이것도 지금 다 없앨 거라고. 제가 부산에 제가 또 원룸을 지금 얻어가 있는데 내가 이 사연을 이야기할 때 제가 왜 느낌이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내 고향이 또 저쪽에는 또 평생 있을 직장을 다니다가 금고 사정을 당해가지고 주소지를 내가 이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진주 그 실험에 신청하고 제가 이제 지낼지 모르니까 자기 내가 요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 주제가 누구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순천 씨를 보면 예. 어? 우리가 사주팔자를 하죠. 예. 자기한테 뭐가 있어서 삶이 이렇게 힘든지 예. 뭐 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럼 자기도 본인도 여기 신청하기 전에 그래 뭐 누구한테든 유명하시다 하시든 안 하시든 네. 다 뭐 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장사 때문에 내가 수술하고 장사 그 하면 괜찮겠는가 그것이 그 때문에 시점에 그러니까 자기 네.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니까 네. 뭐 상담을 받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신이고 귀신이고 다 떠나서 예, 예. 본인의 사주팔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면 이 박씨가정은 보면 산바람, 묘탈바람 예. 그러니까 산수이장을 했던 예, 흔적이 예. 보이고 묘가 조상들이 있는 조상은 있고 없는 조상은 없고 우리 할아버지 객사 이장파 이장계수 그러니까 예. 그런 조상들이 이제 앉을 때 쓸 때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산수 이장을 하면서 이 산신의 기운이 많이 흐려졌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박씨 집이 대수대명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럼 한 잔 술 먹으면 내 정신 넘치고 딴 정신이 든다는 얘기야. 예, 그때는 본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 예, 예. 순간 확 변해버려. 예, 예. 그게 귀신의 장난이야. 아니죠. 예. 그게 제일 힘든 거고 잠 못 자고 하는 거는 20대부터 잠 잘 못 자고 예, 예민해. 예. 본인이 남자가 지만 여자 같은 성품이 있단 말이야. 꽁 하는 것도 있고 네. 뭐가 안 풀리면 그게 풀릴 때까지 내가 속앓이를 계속 해야 돼. 네, 네, 네. 이렇게 예민하다고 네, 맞아요. 이런 줄들이 안 닦이다 보니까 본인의 사주도 잘 모르고 그동안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회의 벽이 계속 생기는 거야. 네. 이 틈에 30대 후반에 친구든 누구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 누구예요? 친구 하나는 우리 이제 그 공배단으로 하나는 그 친구도 이제 자매 그 해줬으니까 그거는 제 조제 먹고 그 친구가 벌써 자기 몸에 벌써 많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 현상이 술을 먹고 하는 거는 옛날에도 좀 그런 영향을 있었어. 본인이 네. 원래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예, 예, 맞아요. 성질이 좀 지랄 같아. 예, 예, 예. 급합니다. 양은 냄비가 팍 끓는단 말이야. 급하고 내가 아닌데 했다 하면 억울하지 못 참는 거야. 예.
좀 고진식하게 꽤 외골수에다가 근데 지금 내가 현 상태는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을 없어지고 그 다음 잠 못 자고 약에 의존한 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20대는 괜찮았다고 맞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 없이 사생활 했어 이게 안 되면 또 옮기면 되고 또 이렇게 했었지 유들유들 했지만 이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 현상이 서서히 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몇 년 전에 30대 후반에 친구 죽은 사람 얘기했던 게 이게 원앙이 돼서 벌써 들어와서 같이 죽자고 나가 몇 번 시도했어 같이 죽자고 탁 차니까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 항상 맞죠 예예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솔직히 신도 모르겠고 순철 씨가 신도 모르겠고 귀신도 모르겠는데 내 숨통이 끊어질 것 같고 뭔지 모르고 보이면 다 죽이고 싶고 예예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어도 너 오늘 다 걸려라 네 죽고 내 죽자 본인도 모르게 이런 게 그걸 꼴로 오는 거야 지금 이거는 신기는 누구나 있지만 본인한테 이런 가물들이 조상 가물이고 주당이 걸렸다 그래요 그럼 귀신이 객기가 들었다고 얘기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진짜 본인을 지켜주는 신보다는 이게 가짜 신이야 허주신 허주신은 네 앞을 쫙 막아가지고 순철이 몸을 계속 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술을 안 먹을 때는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잖아 제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어떡해 내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 이들이 자기 몸을 빌리고 자기 눈 다 빌려서 그때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죠 그건 엄청 좋은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맞잖아 술도 웬만큼 안 먹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 하는데 그래 친구 만나서 먹을 수도 있고 있잖아 근데 한 잔 두 잔 먹게 되면 술이 술을 먹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욱하는 게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던 원래 조상 주력과 아까 그 친구 그럼 내가 상관없는 조상이잖아 허주신들이 와서 본인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힘든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까 그랬죠. 원래 박씨 집안을 갖고 있든 그리고 여기는 개고기를 먹었든 그런 걸 다루고 먹고 드시고 했든 그런 죄가 영산에 걸렸다고 우리 얘기를 해. 천하자 아버지 먹은 건데 잡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영산에 고여있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셔도 끝이 아니란 말이야. 안 좋게. 안 좋게 계시고 그 기운이 자식한테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만지면 당신한테 그대로 지금 오고 있어 70-80% 이게 자꾸 뺏기고 있는 거야 기운을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원만 원한기들이야 그게 그 한진영가들이 자기한테 지금 너무 많이 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인생이 좀 힘든데 이런 것들이 같이 기운을 얹어주니까 이제는 이제 끝장 보자는 시기야 그래서 순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빙의령들이나 조상의 원진 걸 조금 풀어서 닦아는 주고 본인이 공덕을 드리면서 살아야지 좀 도와주십시오 본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어디 가서 정도 보고 상담을 했을 경우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신을 받을 사주도 아니고 현재 상태는 빙의령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간 제 친구든 가까운 지인들이 벌써 몸을 다 차고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이 타고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네 죽고 내 죽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빙의령 테마가 먼저 우선이고 여기 가까운 산당에 가서라도 친구형과 객기들을 물려줄 수 있고 잠시 일신을 막아줄 수 있는 결계를 쳐서 생활은 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이나 본인의 의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은 급하게 대책이라도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솔직히 일단 신이든 뭐 빙이든 간에 그 이유를 워낙 정확하게 나도 솔직히 좀 습득했는데 아 내가 그거하고 또 틀리구나 아 너무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요 편하고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또 이렇게 선생님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뱉고. 혹시 두 개만 구워볼래요? 계란 됐어. 자, 이렇게 잠시라도 물려놓고 많은 게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조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상도 되고 자기 문서 집 터도 돼. 이거는 문서 이동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진짜 팔려고 하면 자기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이 도배를 샀다 해. 아, 지금 할까 말까 했는데. 도배를 샀다 하고, 싱크대 하고, 요즘 조금 리모델링을 해라. 그래야 집이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나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집을 내놓으세요. 그럼 2년 들어가 팔릴 것 같다. 군자한테 따라 들고 묻어 들고 조상에서 앞을 서도 허주하시는 사파를 쓰고 애군액살 살에 살소 오늘 한번 거들어 갑시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목은 조여오고 손톱은 터질 것 같고 양쪽 어깨에 내려앉으니까 수술해도 수술덕이 없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없고 거기를 다 누르고 있으니까 머리도 터질 것 같고 눈도 튀어나올 것 같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귀에는 맨날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두 손에 힘을 줄라 해도 뭔가 잡으면 자꾸 놓칠 일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니 글자를 써도 네가 똑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도 어떤 데는 모르겠다. 이것들을 다 니를 잡아먹으려고 이 줄을 잡고 부친년에 아우 부친 야. 내가 이렇게 앉아서 다리도 옳다. 맞습니다. 짝대기 짚어야 되고 맞아요. 짝대기 짚어. 아들아 넌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거라고. 그래서 이놈아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사냐? 책임 못 질까봐?
일은 없이 가세요 아버지 그냥 하시는 일 잘해줘 아픈 거 좀 제발 안 아프게 좀 도와주시고 오늘은 나도 몰랐다 갈, 가야 될 길이 없어 못 가고 너도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 못 나가지 예. 아버지도 똑같은 신세야 그래 그러다 보니 그걸 살았을 땐 그런 줄 몰랐어 아무튼 워낙 고집이 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일들이니까 네. 누가 뭐라 해도 고집 너무 완고하니까 말 안 들으면 밥상 날라가지 뭘 다 날라가니까 네, 네. 맞아 어 반찬도 마음에 안 들어 밥상 다 날려버리지 네, 네. 맞아 엄마한테 강경수 못 날라가지 살림이 한두 번 빠졌냐 그래 네, 네. 어, 어머니는 엄마는 내 엄마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네 맞아 어 근데 엄마가 어디 가서 좀 빌고 뭐라 하고 내가 앞줄에 또 미쳐가지고 맞아 어. 엄마 그 어릴 때 맞아요. 어, 네. 왜 그게 그 줄을 못 찾으니까 제 벌을 안 닦아주는데. 예. 아버지 어머니 지금 몸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어머니 좀 몸 좀 제발 좀. 그래 아버지가 다 하고 엄마도 건강하게 갈 때나 내가 직접 이렇게 해주고. 예 아버지 꼭 어쨌든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포를 개각청산 해야 돼. 예. 내가 개각청산해야 이따의 삶이 괜찮아집니다. 네가 문을 좀 열어줘 이 뜻이야. 그래서 아주 풀어주도록 해요. 오늘 예. 잠시 이렇게라도 예. 닦아줄 테니까. 예. 친을 찾아가도 안 되고 어, 마누라라고 찾아가봐도 다 도망가 뿌고 네, 지금 흔적이 어, 없어요 내 돈 갖고 다 튄단다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오늘은 아빠랑 혼자 닦아주고 예, 예. 갈 테니 좋은 데 가게 빌어줄게 친구야 나중에 네 많이 벌면 내 한 프로도 예 나 잘 되게 해줘 잘 되게 해달라 하지 마라 그럼 오잖아 니한테 그래. 오지 마라 친구야 제발 우리 집에 가라 하니까 갈 테니까 후 해라 후 후 가자 그 손 나 아 그 손 나 여기 앉았잖아 가자 제발 좀 나가라 좀 순찰
죽을 것 같지? 깜다구니인데 그 밑에 되게 많은 아이야. 수천 니가. 네, 맞아. 그래서 더 무서워하니까 얘들이. 네, 맞아. 귀신도 그때 살아있을 때 친구 마음이 아니야. 네. 죽으면. 네. 그럼 어떤 몸을 빌려서라도 지 원한을 풀고 싶어 해. 네. 그럼 악기가 된다고. 그럼 니한테 그 역할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 그래서 니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고 사고 치고 싶고 걸리기만 하면 내주고 내죽자. 네, 맞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거야. 유도를 해. 그럼 이 친구들만 있는 게 그 뒤에도 또 조정하는 귀신이 있겠지. 이걸 오늘은 잠시 다 뺄 거야. 힘들어도 참아. 겁내지 마. 근데 대신 선생님을 딱 믿어. 가자. 난간 이유가 뭔데? 억울하나? 억울해? 신철아. 이 친구들 말고 칼 맞고 간 친구가 누구? 사고로 사고했든지 뭐했든지 사업하면서 갔든지 자살 말고 타살로 간 친구 누구? 배 타다가 술을 처먹고 배를 운하해갖고 이렇게 어선 경찰 잡혀갖고 진육살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면서 이 친구를 또 그렇게 한 귀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 주위에 배를 타면서 사고로 죽었든지 살인은 아닌데 우연히 그게 사고가 됐든지 원한친 귀신이 같이 와. 워낙 그, 유명하게 좀 하다 보니까 저 주위에 좀 그래 그 주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보여. 그러면서 이게 악기가 되는 거야 자꾸만. 주위에 좀 안 좋은 저 그런 쪽 친구도 많아서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뒤에서 더 조정을 해. 내가 친구가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그래서 이게 이 금방 이 행동이 숨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니를 점령을 하고 지금 친구로 보여주고 아버지로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니가 친한 사람으로 보여주면서 원 조정한 뒤에 진짜 악기가 니 보고 진짜 끝장내자고. 지도 원한이 되게 많은 원한기야. 거의 행동을 이렇게 사람이 눈이 찌르니까 다 피하잖아. 다들 막 진짜 그런 것 같다 싶어. 그제 3일 전에 그 동창회에 내가 일이 김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싹 때려 다 나갔어요. 내태우고 그래 한손 탁 정신들었는데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맞아요. 이거를 잡아야 친구도 가고 막 그 친구들은 잘 갈 수 있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 이게 니한테 완전히 점령을 해가 어디 가면 신으로 더 보이게 하고 신장으로 보이게 되고 큰 신처럼 보이게 한다. 이게 순방이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재산이거든. 친구들 죽기 전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전부터 니한테 와 있던 거야. 네가 뭐 디스크 수술을 했냐? 작년 1월 25일인가? 8일 전에 나를 찾지. 그러게 말이야. 수술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칼을 대고 와잖아. 누구야 너?
무서워 숨 쉬어.
주당 사자. 사자가 늘었다 이 집에. 일찍 사자, 월찍 사자. 사자가 오면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 죽을 때 누구 손을 잡고 가? 저승 사자. 저승 사자. 니한테 저승 사자 이렇게 앞으로 막. 네. 오늘 이렇게 사자고 다 풀어주고 물려는 주당 한 18 들어올 거야. 영 나온다. 오늘은 가셔야 됩니다. 가세요. 이제 잘 살 수 있나? 세상 이만하고 살았잖아. 네 사람들 솔직히 양심껏 생각해봐.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은 척했지 열심히 안 살았잖아. 네,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가시고 가세요. 그래야 오늘은 이렇게라도 풀어주고 예. 진 것은 먹고 예. 가고 마른 것은 안고 가고 예. 이렇게라도 사서 옷이라도 주고 예. 해주니까 오늘은 이 집안에서 내가 잠시 물러나고 거듭 예. 알 테니 그래야 나 진짜 가시란 게 아니라 정성이라 그래도 우리 신철 씨가 살고자 예. 신에서 이렇게 인연을 짓고 신년을 짓고 맞죠? 예. 인연이니까 만나겠지? 예, 예. 만나서 이거는 건강하게 처음도 예. 이걸 줬죠? 예, 예. 건강하게 예. 그래서 이건 칠성이고 앞으로 공 많이 드리고 살아라는 뜻도 돼. 예. 그래서 오늘은 소원 성취 예. 우리 대주 살려주고 건강 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네가 잘만 따라오면 집도 해결해주고 예. 이제부터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정성이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 이 몸에 있던 귀신은 이만큼 깨끗하게 물렸다는 뜻도 돼요. 예. 알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례자 사주 같은 경우는 조금 상문을 가거나 어떤 결혼식이나 이 홍익살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기문이 열릴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집안 대대로 칠성주를 센 데다가 집안에 또 어쨌든 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줄이 엉키다 보니 내 나이 운때에 그 살을 맞은 거죠. 상문 주당사를 맞게 되고 기문사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친구도 우연자중에 온 게 가지도 못하게 된 거고 그 친구들을 앞을 세워놓고 이번엔 같은 경우는 사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들면 사람이 죽을 일이 생기죠. 그 운세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사례자가 많이 힘들었던 거 그리고 표현은 안 되지만 완전히 딴 사람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조금씩 느끼니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에 온 전혀 상관없던 이 빙의령이 현재 빙의령 중에 대장입니다. 원래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누군가 연관이 있어야 다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다리가 될 수 있고 친구도 다리가 될 수 있어. 그럼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한지고 원진 걸 복수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몸은 빌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그 다리 역할을 친구를 하게끔 만들고 거기서 끝에서 조정을 한 거죠. 그럼 어디 가면 신인 것처럼 보이게끔 장군이나 심장처럼 좀 거세게 보일 것처럼 변복을 조금 하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순철 씨 같은 경우는 신을 받아서 우리처럼 불린 무당이 될 사주 팔자는 아니에요. 본인이 박수무당이 되거나 뭐 어떤 그런 운명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솔루션을 해봤을 때 비행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은 했었어요. 오기 전에 조금 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사례자가 착해서 그런 건지 순순히 말을 듣고 또 관리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집안의 수호신에서 많이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된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친구의 이제 근원을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부분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 친구에서 이제 따라온 건지 친구 끄는 사건사고는 많았었는데 그런 수 아까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까 솔직히 겁도 솔직히 많이 나고서 이게 과연 안 나가는가 나도 모르게 이 그대로 한 행동이 나왔으니까 나 솔직히 약간 겁을 엄청 먹었어요. 솔직히 몸이 엄청 가벼워요 지금. 요 이제 기존에 이제 목소리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수술 이제
자연스럽게 한 2, 3년 돼야 풀린 거니까 이거 말고 이 외에 내가 느꼈던 부분 너무 너무 가벼워요 몸이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뭐지 싶기도 하고 다리 몸 이게 살짝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내려 그게 좀 이 그냥 우리가 방송에 처음 그 했을 때 저기 저기 진짜인가 약간의 이게 짜고 한 거 아닌가 처음에 솔직한 말로 그런 생각 들었는데 막상 제가 이걸 몸에 이제 실어보고 일을 하니까 아 진짜 실감이 납니다 진짜 아 진짜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가야 됩니다 제가 살려면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고 풀어야 할 부분이니까 기도는 무슨 소리 내가 해줘 그냥 새롭게 태어난 그런 기분 저 이름 박순철인데 이제부터 이제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아 선생님 오늘만 너무 이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저한테는 이거 쉽게 천운입니다 천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계기 아니었으면 저는 아 과연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죽었을 거예요 솔직히 한 말로 아마 그 방황을 많이 하 있으니까 아 이게 그래도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아버지 이 또 할머니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극단적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쪽까지 이렇게 안 모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템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좋은 인연이고 진짜 생명의 은인입니다 솔직히 네, 이게 또 인연이고 저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도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이제 네. 재미있게 예.